청정한 고흥의 바다가 내어주는 선물 바로 내생입니다. 아, 이 매생이네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매생이의 원조, 매생이의 신조사하게 되면 이곳 공거금도 월포말 아니겠습니까? 아, 이곳 오니까 벌써 매생이의 의미 제 몸속까지 쑥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이곳에 왔으니 그냥 갈 수 없죠. 오늘 제가 고흥 매생이 맛지도 제대로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생이 어떤 요리가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출발해보시죠. 매생이야, 기다려라! 바다의 기운이 파릇파릇 고흥 매생이로 완성하는 건강한 맛의 세계 함께 즐겨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아니 이곳 월포마을이 매생이 원조. 네,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그 처음에 마을 분들이 네. 그 처음에는 양식이 아니고 바위에 있던 걸 처음에 뜯어서 네. 해 먹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인기가 좋다 보니까 네. 마을 주민들 전체의 앞바다에서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매생이의 원조 고흥 월포마을 매생이. 매생이 요리의 정석은 굴과 함께 끓여내는 칼국수와 떡국입니다. 집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매생이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요리가 익숙치가 않잖아요. 뭐 주의해야 될 점 뭐 이런 거 있나요? 일반 떡국 그대로 자기 집에 끓이는 식으로 네네. 끓였다가 네. 마지막에 3분만 매생이를 끓이면 돼요. 아, 늦게 넣는구나. 네. 보드라운 매생이의 식감과 영양을 지키기 위한 원조 마을의 비법 기억해 주시고요. 매생이와 굴을 아낌없이 듬뿍 넣고 끓여낸 겨울바다의 선물. 이건 정말 음식을 넘어서는 보약이네요, 보약. 야, 매생이로 만드는 매생이 떡국과 매생이 칼국수가 앞에 나왔는데 매생이 보세요. 그냥 내 매생이 떡국 떴는데 그냥 매생이가 와, 이게 떡국이라고? 어머나. 매생이 인심에 놀라고 담백한 맛에 또 한 번 놀라는 밥상 위의 매직입니다. 식물성 고단백 식품 매생이는 우주 식량으로 선정될 만큼 뛰어난 영양의 보고. 철분과 아연, 칼륨, 염록소까지 골고루 들어있죠. 김보다 고소합니다. 김보다 훨씬 부드럽고 뭔가 약간 뻑뻑하고 입에서 걸릴 것 같은 느낌은 1도 없어요. 오늘 매생이 맛지도 지금 일장부터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이거. 스타트부터 좋습니다. 오늘 처음 맛봤던 매생이 떡국과 매생이 칼국수 저 추천해드리고 싶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매생이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다음 매생이의 변신, 어떤 변신인지 기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제가 매생이 오늘 지금 고흥에 와가지고 네네. 매생이 맛있도록 그리고 있는데 네네. 이곳에는 매생이 또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매생이 호떡이 있고 매생이 국화빵이 있습니다. 아, 일반 호떡도 사실 겨울 간식으로 너무 좋은데 네네. 여기에 매생이를 넣으면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요, 네. 담백하고 쫄깃하고 네. 맛있다고만 얘기 들었어요. 아~ 세상에나, 호떡에 매생이가 들어간다고요? 와, 이렇게 창조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역시 맛의 고장 고흥답네요. 매생이 반, 밀가루 반에 물을 넣고 파릇파릇한 호떡 반죽을 완성하고요. 다음 순서는 예상되시죠? 달콤한 설탕과 견과류로 속을 꽉꽉 채운 후에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노릇노릇 구워내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매생이 호떡이 만들어집니다. 산전 수전 다 겪은 베테랑 리포터가 보기에도 매생이 호떡은 놀랍고 신기한 메뉴겠죠. 그 맛이 궁금하다 궁금해 하며 입맛을 다지는 순간 또 하나의 맛이 펼쳐지니 바로 매생이 국화빵. 국화빵의 반죽에도 매생이를 아낌없이 넣어서 건강하고 담백한 맛을 선보이는 거죠. 사장님, 호떡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오, 빛깔 좋네. 확실히 매생이가 들어가요, 빛깔이. 야, 초록초록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야, 얘 빛깔이 일반 호떡이랑 느낌이 다르네, 또. 와, 쫄깃하네. 와, 쫄깃해. 매생이를 구워버리니까 향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고소한 맛이, 와. 그리고
매생이 국화빵. 녹색 매생이가 지금 보이세요 색깔이? 와. 바삭한 겉과의 안에서 쫄깃쫄깃한 매생이와 반죽이 들어오면서 달콤함과 고소함, 고흥이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매생이 맛 지도 제3장을 완성할 곳은 녹동항에 자리 잡은 음식점인데요. 느낌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야, 인테리어가 무슨 일식당 느낌인데 오늘 제가 매생이 맛지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네. 매생이를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매생이 크림 우동을 팔고 있어요. 세상 처음 들어본 메뉴인데 매생이 크림 우동, 이 조합이 너무 이상한데 매생이하고 크림에 우동면이 들어간다고요?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해보고 싶은 젊은 사장님의 노력이 생크림과 매생이의 운명적인 만남을 성사시킨 건데요. 생크림을 듬뿍 넣은 걸쭉한 소스에 중화면의 쫀쫀한 식감이 조화를 이루는 매생이 크림 우동. 파릇파릇한 색감의 우동 위에 화룡점정 새우튀김까지 올라가고 나면 신기하고 놀라운 맛의 파라다이스가 펼쳐집니다. 야, 오늘 뭐 제가 매생이를 그냥 호강을 하는데 오, 저는 진짜 근데 오, 맛이 상상이 안 돼요. 예. 그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매생이 크림 우동의 맛. 너무 궁금한데요? 맛이 어때요? 좋아하시겠네. 오, 진짜 맛있어요. 빛가역도 시작을 해서 뭔가 건강한 느낌과 함께 깊게 우러나오는 그 맛들이 아, 근데 약간 매콤함이 살짝 있어. 그래서 깔끔해. 이게 뭐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거 대박 메뉴입니다. 오. 입안 가득 퍼지는 매생이의 향과 크림 소스의 달콤한 조합.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유혹이네요. 정말 맛있는 매생이의 변신들 1장, 2장, 3장까지 들어갔는데 3장까지 정말 다 완벽했어요. 고운 매생이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바다 해자를 써서 말해 뭐해? 말해 뭐해요? 고운 앞바다 얼마나 청정이가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올라오는 그 매생이는 사실 말해 뭐하겠습니까? 그 원체 신선하고 그 맛이 담아있기 때문에 건강한 고흥 매생이 맛보시고 이 겨울도 여러분의 건강까지 함께 챙기시면 어떨까요? 오늘 매생이 맛이도 대성공입니다. 청정한 바다의 선물 고흥 매생이에 아이디어가 더해지면 이토록 깊고 맛있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겨울 바다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매생이와 함께 맛있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